봉우리. 아침에 청장 용골대는 삼전도 본진을 출발했다. 조선의 겨울은 투명했다. 추위 속에 습기가 없어서 먼 능선들이 도드라졌다. 용골대는 산성 외곽을 수색 정찰했다. 본진에서 산성 서문까지는 경사가 가파르고 계곡이 겹쳐서 기병이 접근할 수 없었다. 경보 300과 철갑보병 200이 60명씩 소부대로 나뉘어 여덟 방향으로 펼쳐가며 뒤를 따랐다. 용골대는 서북에서 남동으로 남한산성 성벽을 끼고 원거리로 우회했다. 멀리 앞세운 척후들이 산협 사이로 길을 더듬어냈다. 성벽 밖으로 매복한 조선 군병은 없었다. 척후들은 아무런 인기척도 못 느꼈다. 용골대는 문득 그 적막이 두려웠다. 척후장을 불러서 후방과 측방까지 더듬이를 분산시키도록 일렀다. 바람이 능선을 따라 치솟아서 골짜기를 건널 때는 허리까지 눈에 빠졌고 놀란 토끼들이 눈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성벽은 가파르게 휘어지면서 능선을 따라 출렁거렸다. 여진의 땅은 들이 넓어서 산이 멀고 별이 가까웠다. 요동에서 자라난 용골대의 눈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힘이 있었다. 요동의 바람에서 단련된 용골대의 눈은 두꺼운 각막으로 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한 방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을 노려보았다. 용골대의 눈은 먼 것들을 가까이 당겨서 들여다보았고 가까운 것들을 멀리 밀쳐내어 시야 전체를 한 번에 읽었다. 용골대는 두꺼운 각막 너머로 시선을 쏘며 하얗게 빛나는 성벽을 찬찬히 읽어나갔다. 아껴서 빈틈없이 다져놓은 성이었다. 급경사로 치고 올라간 구간에도 성벽의 기초가 뒤틀리지 않았고 급히 굽이진 구간이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성벽은 산의 높낮이를 따라 출렁거렸고 성을 쌓은 자의 뜻에 따라 굽이쳤다. 성벽이 지형을 이끌고 나가면서 땅과 더불어 노는 형국이었다. 기울거나 주저앉거나 돌의 이빨이 빠진 자리가 없었다. 평탄한 구간에서는 바깥쪽으로 옹성을 길게 내므로 밖을 드러내면서 안을 감추었다. 성벽을 갑자기 휘돌려서 안에서 밖을 쏘는 사각을 넓게 했고 이쪽 성첩에서 저쪽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쏠 수 있게 하였다. 여장의 기와덮개도 모두 온전했고 총안이 구멍마다 살아있었다. 성벽 밖 50보 정도까지는 나무를 모두 걷어내어 초병의 시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눈 덮인 성벽에 햇빛이 내려서 성은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북쪽 능선을 넘어가는 성벽 위에 낮달이 떠 있었다. 간밤에 작은 교전이 있었는지 성벽에 도단한 나뭇가지에 찢어진 시체가 몇 구 걸렸고 시체 언저리에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멀어서 조선병인지 청병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당기는 시선으로 성벽을 뚫으면서 용골대가 통역 정명수에게 말했다. 단단해 보인다. 산골 나라에는 저런 성이 맞겠어. 조선은 성 안이 허술합니다. 허나 성벽은 날카롭구나. 깨뜨리기가 쉽지는 않겠어. 바싹 조이면 깨뜨리지 않아도 안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 보느냐? 듣기에 좋다. 정명수는 평안도 은산 관하의 세습노비였다. 은산은 여러 제국과 왕조의 변방이었고 무너지는 제국과 일어서는 제국 사이에서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 변방에 들여온 대륙의 그림자는 사위였고 산간 오지에는 수목이 무성했다. 마루넝쿨이 벼랑을 넘었고 짐승들의 번식이 순조로웠다. 조선이 현을 설치한 이후로도 호랑이 가죽이나 말린 버섯, 약초 같은 산간 특산이 서울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경례관들은 평양쯤에서 여장을 풀고 주저앉아 이 변방 오지까지는 얼씬거리지 않았다. 은산은 현감의 나라였다. 정명수는 은산 관하의 행랑에서 태어났다. 아비와 어미가 모두 노비였으므로 정명수는 극천이었다. 노비가 왜 자식을 낳는 것인지 정명수는 알 수 없었다. 아비와 함께 묶어서 아전이 때리는 매를 맞고 어미와 함께 얼어서 부둥켜 안고 잠드는 날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아홉 살에 얼어 죽은 여동생을 제 손으로 묻으면서 열두 살 난 정명수는 울지 않았다. 언 땅을 파고 관도 없는 시체를 내려놓으면서 정명수는
누이의 목숨이 더 이상 춥거나 줄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리고 더 이상 춥거나 줄이지 않고 다만 흙과 더불어 얼고 녹는 목숨의 끝장이 무서웠다. 정명수의 어미는 해산 뒤끝이 덧나서 밑으로 고름을 쏟고 죽었다. 정명수의 아비는 동헌 객사를 지을 때 통나무를 나르다가 비탈에서 미끄러지는 소달구지에 치여 죽었다. 정명수는 누이의 죽음과 어미 아비의 죽음에 편안했고 죽음으로써 혈육의 관계에서 노연하는 끝장이 홀가분했다. 목숨을 점주하되 혈육의 관계를 맺지 않는 새나 짐승이 정명수는 부러웠다. 혈육 없는 세상은 짐을 벗어놓은 듯 가벼웠다. 어미를 묻고 그 어미의 밑에서 나온 어린 누이를 묻을 때 정명수는 이제 죽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다. 살아있는 동안의 추위가 죽어서 흙과 더불어 얼고 녹는 추위보다 견딜만할 것 같았다. 죽지 말아야 한다는 복받침과 닥쳐올 날들의 캄캄한 어둠이 정명수의 마음속에 포개져 있었다. 세습노비에게 나라는 본래 없었고 태어난 자리와 고을을 버려야만 살 길이 열리리라는 예감은 운명과 같았다. 정명수가 태어난 관아의 행랑은 고향이 아니었다. 고향이 없으므로 정명수는 갈 곳이 많았다. 정명수는 젊어서 압록강을 건넜다. 눈치로 단련된 천례의 총기는 예민했다. 정명수는 여진말과 몽고말을 쉽게 배웠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정처 없는 말과 사물에서 비롯하는 정처 있는 말이 겹치고 비벼지면서 정처 있는 말이 정처 없는 말 속에 녹아서 정처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는 말이 정처 있는 말 속에 스며서 정처에 자리 잡는 말의 신기루 속을 정명수는 어려서부터 아전의 매를 맞으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매틀에 묶여있을 때 말이 비벼지면서 매는 더욱 가중되었다. 정명수는 빠르게 그 신기루 속을 헤집고 나가면서 여진말과 몽고말을 익혔다. 압록강 이쪽의 신기루와 압록강 저쪽의 신기루가 다르지 않았다. 청장 용골대는 조선 군영에서 도망쳐서 압록강을 건너온 투항병들, 출정군 부대를 이탈해서 흩어진 병사들, 그리고 변방 지방 관리들의 탐악과 수탈을 못 이겨 강을 건너온 거렁뱅이 조선 유민들을 붙잡아 별도의 보병 부대를 편성했다. 칸이 요동에서 명군을 몰아낼 때 조선인 부대는 공격의 선봉에서 화살을 받아냈다. 정명수는 압록강을 건넌 직후 이 부대의 최말단 사수로 편입되었다. 용골대는 정명수의 총기와 말솜씨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용골대는 정명수에게 문신의 옷을 입히고 거북껍질이 박힌 요대를 채워서 조선말 통역으로 삼았다. 명을 뒤집어 엎기 전에 우선 조선을 복속시키려는 칸의 사업이 바빠지자 정명수는 크게 쓰였다. 정명수는 칸의 사신으로 오는 용골대를 받들어 몇 차례 조선을 다녀왔다. 정명수는 스스로 조를 일컫는 칸의 문서를 조선에 전했다. 정명수는 칸의 위엄, 칸의 용모, 칸의 인품, 칸의 소망과 근심을 자신의 말로 조선 조정에 옮겼다. 조선 조정은 정명수의 입을 통해서 칸의 표정을 더듬었다. 조선의 신료들은 은산 관아의 천례 정명수를 정대인이라고 불렀고 정명수는 조선의 유신들을 품계에 관계없이 모두 김공, 이공으로 불렀다. 서울에 머물 때 정명수는 대궐 옆 남별궁에 한 달 남짓씩 묵었다. 정삼품 접반사가 정명수의 방에 창기를 넣었다. 정명수는 씀씀이가 컸다. 조선 신료들이 사사로운 청탁과 함께 뇌물로 바친 은전들을 헤어려보지도 않고 한 줌씩 집어서 창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정명수는 조선으로 진공하는 용골대를 받들어 다시 압록강을 건너왔다.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용골대는 진중에서 정명수를 가까이 두었다. 정명수는 조선인 투항자들로 구성한 척후부대를 스스로 지휘하며 뒤따르는 부대들의 길을 인도했다. 정명수는 정복자의 군대를 거느리고 은산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청천강을 건널 때 정명수는 기병의 한 부대를 하루거리의 동쪽으로 보내어 은산 고을과 관아를 짓밟아버리자고 용골대에게 간청했으나 갈 길이 바쁜 용골대는 허락하지 않았다.
용골대는 성벽 가까이 다가갔다. 따르던 철과 보병들이 용골대의 앞쪽과 머리 위를 방패로 가렸다. 성첩에 올라간 조선 군병들은 여장 아래로 몸을 숨겼다. 성 안에서는 군호도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성 안은 재처럼 적막했다. 햇빛을 받은 성벽은 정갈했고 여장 기와덮개에 매달린 고드름의 대열이 영롱했다. 인기척 없는 문루에 수의 깃발이 나부꼈다. 용골대가 손을 들어서 후속부대의 전진을 막았다. 괴이하구나. 저것이 싸우려는 성이냐? 정명수가 대답했다. 견디자는 것이지요. 견디어? 견딜 수가 있겠는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자는 것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겐가? 안에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을 겁니다. 견뎌야 하는 놈들끼리의 싸움일 테지요. 그래도 저들에게 무슨 계책이 있을 것 아닌가? 한 가지 뿐입니다. 성 밖으로 왕명을 내보내 원근에서 지방병력을 불러 모을 궁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팎을 빨리 끊어야겠구나. 드나드는 구멍을 단단히 막아야겠어. 막아놓고 쉬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성 안이 스스로 말라서 시들어버릴 겁니다. 성은 서북을 처놈으로 삼아 남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 안의 주력은 남동으로 배치되어 있을 것이므로 성을 깨뜨리는 날 사다리를 앞세운 보병을 움직여 먼저 서북 성벽을 공격해서 성 안의 주력을 급히 서북으로 돌려놓은 다음 남동 쪽에 감추어둔 포병으로 남문 언저리를 부수고 나서 기병을 밀어 넣어야 할 것이었다. 북장대를 지나자 성벽 밑은 더욱 가팔랐다. 용골대는 성벽을 멀리 돌아서 동쪽으로 나아갔다. 따르는 군장이 성벽의 옹성, 장대, 문루의 위치와 성벽 주변의 지형을 종이에 적었다. 동장대 맞은편에 성벽 밖으로 산봉우리 하나가 돌출해 있었다. 높지는 않았으나 꼭대기가 펑퍼짐해서 소규모 부대가 머물만 했고 나무가 우거지지 않아서 시야가 좋아 보였으며 성벽에서도 가까웠다. 용골대가 철갑보병의 군장을 불렀다. 저 봉우리까지 길을 열어라. 군사를 풀어서 꼭대기를 확보하라. 꼭대기에서 성 안이 잘 내려다 보이는지 확인해서 보고해라. 어제 칸이 몸소 이끄는 후속부대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전갈이 왔다. 칸이 삼전도 본진에 도착하면 용골대는 칸을 그 봉우리로 모실 작정이었다. 칸이 도착하기 전에 그 꼭대기에 성 안을 겨누는 화포진지를 설치해놓고 칸을 가마에 태워 꼭대기로 모신 다음 거기서 칸의 깃발을 세우고 칸의 황금빛 일산을 펼쳐서 성 안에 보일 작정이었다. 봉우리에 칸의 깃발이 오를 때 성 안에 조선 행궁을 조준해서 화포 수십 발을 쏘아대면 칸의 위험에 손색이 없을 것이었다. 용골대는 저물어서 삼전도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날 정찰 도중에 정명수는 서문 수문장편에 용골대의 문서를 성 안으로 넣었다. 서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였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하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안주, 평양, 개성을 지날 때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칸의 뜻을 전할 길이 없어 거듭 강을 건너 이처럼 멀리 내려오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의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너희 군신이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